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미디어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찬원은 역대 최대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이미지상 이찬원 X 장민호 M% 콰디로와 희망드리는 탑6 되겠다 콰디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이 열려 한국의 대표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만방에 알리는 디딤돌 역할을 한 트로트 가수 장민호. 이찬원이 한국 이미지의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이날 이찬원은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예년과 전년도의 수상자분들이 명단을 보니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힘들 때 한국의 전통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만방으로 알린 공로로 디딤돌상을 주신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노래 들려달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장민호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인 트로트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에 감동과 위안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러분이 트로트를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상을 받는 것 같다. 디딤돌이란 단어가 너무 좋다. 올해도 여러분들께 좋은 디딤돌로 많은 감동을 드리는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탑6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자가 위로받은 일화에 대해서 묻자 이찬원은 M%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특히 중증 청각장애로 지금까지도 다른 분들의 목소리는 못 듣는데 내가 말하고 노래하는 목소리는 들을 수 있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위로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너무 위로받았다고 말했다. 왜 이렇게 트롯맨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묻자 장민호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었다.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었지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저희가 짠하고 나타난 것,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전통의 아름다운 음악이 빛을 발한 것, 나아가서 저희도 세계에 트로트 알리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찬또배기 별명에 대해서 이찬원은 진또배기라는 노래 부르면서 생긴 별명인데 이 자리를 오게끔 만들어줬고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선보였던 노래의 제목을 따서 만든 별명이라 너무 소중하게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귀한 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장민호는 꽃사슴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20년도의 이름을 알리고 요즘 부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별명과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감사하고 귀한 별명이니 평생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소식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뉴스레터를 시청하도록 초대됩니다. 한국 이미지상 장민호 이찬원 수상 소감. 세계의 트로트 알리는 디딤돌 되고파 미스터 트롯 트롯맨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2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 이미지상 디딤돌상을 받았다.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 CC 이사장인 최정화 한국외대 교수는 트롯맨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한국의 대표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널리 알리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장민호. 이찬원과 최정화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수상 소감은 A. 이찬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과분한 상 주셔서 CC에 감사하다. 예년과 전년도의 수상자분들이 명단을 보니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힘들 때 한국의 전통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만방으로 알린 공로로 디딤돌상을 주신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노래 들려달라는 뜻으로 알겠다. 감사하다. 장민호.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인 트로트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에 감동과 위안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러분이 트로트를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상을 받는 것 같다. 디딤돌이란 단어가 너무 좋다. 21년도 여러분들께 좋은 디딤돌로 많은 감동을 드리는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롯맨. 탑6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찬원 씨에게 묻겠다. 위로받은 일화가 있었다면? 이찬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특히 중증 청각장애로 지금까지도 다른 분들이 목소리는 못 듣는데 제가 말하고 노래하는 목소리는 들을 수 있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위로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너무 위로받았다. 장민호 씨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트롯맨에 열광한다고 생각하는가? 마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트로트라는 장르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었지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지난해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저희가 짠하고 나타난 것 같다.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전통이 아름다운 음악이 빛을 발한 것일 것이다. 나아가서 저희도 세계의 트로트를 알리고 싶다. 이찬원 씨에게 찬도백이 별명 마음에 드는지. 이찬원? 진도백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생긴 별명인데 이 자리를 오게끔 만들어줬고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선보였던 노래의 제목을 따서 만든 별명이라 너무 소중하게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귀한 별명이다. 장민호 씨는 꽃사슴, 사슴 눈망울이라는 별명이 있다. 마음에 드는지? 장민호, 마음에 든다. 20년도에 이름을 알리고 요즘 부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별명과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감사하고 귀한 별명이니 평생 가져가겠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한국 이미지상은 지난 한 해 한국의 이미지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 가운데 디딤돌상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장제복 공공 외교대사, 송경식 CJ그룹 회장, 사이먼 스미스 영국 대사,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 미하엘 아이펜슈툴 독일 대사 등 주한 외교 사절화 진검다리상을 받은 델핀로 유엔 세대평등 포럼 사무총장, 새싹상을 받은 이승규와 기상어 스마트 스터디 공동 창업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했다.